안녕하세요 여러분, 독한스입니다. 오늘 두 조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패드 아니면 기마, 데스티니에는 뭐가 더 좋을까요? 그리고 50판을 왜 일찍 포기하면 안 된 이유를 보여드릴게요. 이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저를 데스티니 때문에 구독하신 분들이 아실 텐데 전 데스티니를 패드로 하는 유저입니다. 아니요, 유저였습니다. 과구형. 어렸을 때부터 게이밍 PC가 없어서 콘솔 패드 게임플레이에만 익숙해왔어요. 그래서 데스티니를 PC로 시작할 때부터도 계속 패드로 게임했었어요.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2개 버전의 제 엑스박스 패드가 고장났어요. 새로운 패드에 다시 돈을 투자하기 대신 그냥 기마 배우자 결정했어요. 이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커피 준비한 다음에 편하게 앉아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해봅시다. 기마 시작할 때 느낀 것은 제 키보드 손의 주지가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. 특히 작은 손가락으로 Shift과 Ctrl 버튼 사이에 바꾸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할 때까지 한 2주일 걸렸어요. 여전히 100%로 완벽하게 저 두 버튼 쓰지 못합니다. 존 버튼 할당 찬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. 결국은 데스티니 유튜브 영상에 따라 했어요. 그리고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한 버튼 할당 설치한 것 같아요. 그런데도 2개월 연습한 다음에도 무슨 급한 상황에 있을 때 버튼 할당 계속 까먹고 죽어요. 키보드에 익숙하기보다는 마우스로 조준하기 익숙한 것이 훨씬 더 편했어요. 전 마우스의 DPI는 800으로 설치했고 게임의 시선 미감도는 5로 설치했어요. 그리고 조준하는 것이 변해요. 특히 데스티니에는 유저종의 이런 논의가 많이 발생하죠. 패드가 치팅이고 스킬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지금 둘 다 해봐서 제 입장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. 기마 그리고 패드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. 기마로는 무빙 훨씬 더 잘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조준도 더 자세히 할 수 있고요. 예를 들어서 U턴 발식의 경우 기마로는 패드에 추가 에임 어시스트가 없기 때문에 여러 적 중 마음대로 공격하고 싶은 적을 선택할 수 있어요. 패드로는 이게 안 됩니다. 에임 어시스트의 선호에 보통 따라가야 해요. 패드로는 이런 에임 어시스트 이슈 많이 발생해요. 누구랑 장거리 싸움 할 때 다른 적이 그 시선 사이에 지나가면 에임 어시스트가 시선 지나간 적에 붙어요. 그런에도 불구하고 기마 이 에임 어시스트가 없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. 전 스나이퍼 너무 좋아하는 수구자입니다. 기마로는 어렵게 어려워요. 패드보다 훨씬 더 어렵단 말입니다. 이 차이를 직접 경험해보니 기마로 스나이핑 잘하는 수구자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.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 패드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어도 기마로 계속 게임할 거예요. 기마로 무빙 옵션 진짜 마음에 들었고 조준 스나이퍼 빼고 점점 더 잘해지고 있었어요. 그리고 지금 왜 50판에 일찍 나가면 안 된 이유 보여드립니다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 아군이 한 명만 남았다.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. 상대가 부활했다. 자, 지금 누가 나갔네. 여기 한 명만 남았다. 아, 우리 이겼어. 얘는 나갔어. 우리 이겼다. 재밌다. 아, 나이스. 대박.